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크림을 가지고 파이핑을 하려고 생크림을 크림화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크림을 휘핑할 때 오버휘핑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버휘핑 하게 되면 그게 뭉글뭉글해져서 이거를 케이크에다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버휘핑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거는 오버히팅을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휘핑 하시는 건다 하시니까 그앞 과정샷은 제가 찍지 않고요. 그 오버히팅 하는 그런 과정을 찍은 것부터 촬영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계속 휘핑하다 보면은 이렇게 물이 좀 생겨요. 이렇게 보면은 몽글몽글해지면서 이제 물이 생기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이 보이죠? 네, 이 물을 따라 버리고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이 따라 버리는 게한 번에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몇 번씩 이 과정을 거쳐야 해요. 자, 일단 1차로 제가 지금 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꾹꾹 눌러서 물을 또 짰어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말을 자꾸 더듬게 되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짜졌으면 아주 차가운 물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면은 그 크림화된 거가 이게 좀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꼭 거쳐주시고요. 그다음에 물을 짜주세요. 계속 안 나올 정도로 짜주시는 게 관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휘핑을 하면 휘핑하면서 그속 안에서 또 나오는 물들이 있거든요. 그 물이 있으면 그 물도 짜주셔야 되니까 그거를 몇번 반복하셔서 짜주셔야 돼요. 자, 지금 휘핑하고 나니까 또 물이 또 나왔죠. 따라 버려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크림이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버터 크림 같은 느낌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아직도 물이 나오네요. 이 과정이 조금 길어요. 그래도 크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짤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휘핑을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된것 같아요. 이 정도면 파이팅 할수 있는 그런 질감으로 된것 같거든요. 한번 들어 올려서 떨어뜨려 보면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잘. 그러면 접착력이 있다는 소리죠. 잘된것 같아요. 그릇에 담아서 한번 이제 꽃을 파이핑 해볼게요.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이걸 냉장고에 놓고 갔다가 와서 이걸 꺼냈거든요. 꺼내서 조금 녹인 다음에 지금 파이팅 하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놓으셨다 하시려면 좀 녹이신 다음에 밖에다가 좀 말랑거린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너무 이게 뭐라 그러나요? 말캉말캉거리면 또 파이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냉장고에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하신 다음에 파이팅 하시면 돼요.
색소를 좀 넣고 한번 짤게요. 이게 꼭 질감이 그 버터크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123번으로 자격을 한번 짜볼게요. 잘 짜지는지 어쩐지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잘 짜져요. 이게 녹아내리지도 않고. 우리가 버터크림 짤때그 장난치고 하잖아요. 그 섬의 온도 때문에 버터가 녹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장갑 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장갑 끼고 지금 패딩하는데, 너무 부드럽게 잘 짜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 크림 치즈로 짰던 그거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잘 짜지는데요. 잎을 한번 크게 한번 쌓을게요. 옆으로 눕혀줄 때도 이게 처지지 않는지 처지지 않네요. 이렇게 쌓다가 냉장고에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완성.